9900kHz 서울에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공해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해외에 계시는 우리 북한의 동포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한나입니다. 동포 여러분, 한 사람, 단 한 명.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 한 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저는 여러 사람, 집단이 이루어져야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전재용 선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전재용 선장님은 한국의 대기업 삼치회사의 아주 커다란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에 취직했고 선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지닌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출항하면 수개월 이상을 운항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안정되고 넉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재용 선장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여느 날처럼 운항을 하며 일을 하던 중